장현 선수가 후기사나인, 정강인 선수의 후기사나인 박수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안쪽에서 몸싸움을 펼치면서 일단 최성현의 파라곤 라인을 밀어보십니다. 배우는 듯하게 뒷도 주면서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대로 들어올 듯 강현과 조정, 강현과 조정 이제 그대로 들어옵니다. 어? 아 지금 라인이 굉장히 잘 펴고 조이스 그러다 돌려 최성현 들어왔어요. 꼬일이 인재가 완벽한 스피드건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한수희 매니저 이원일 팀장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매너 게임 하시네요. 아 매너 좋아요. 네. 이로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이건 봉피 양 김원희 우승으로 경기를 준비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조다운 선수가 무섭게 쫓아가긴 합니다. 들어올 땐 여유롭게 들어옵니다. 이 악마 타이밍 정말 좋았어요. 이거 못 따라가서 조인재 붓기 사나이의 전강인 우성민 파라곤 라인 둘 다 파라곤입니다. 승리를 따낸다면 한층 성장한 NC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성민이 약간의 거리를 여전히 더 두고 있습니다만 보이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실수하지 않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대요. 지난 시즌의 가장 주인공이죠. 유현우 선수 최우성 선수죠. 여기서 한번 부딪히면 뒤쪽에 대형 추돌사고가 나요. 이윤택 이윤택이 오랜만에 원투까지. 자 팀 승패 이은택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앞에서 잠깐 지금 라인 좀 부러져서 김준혁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진짜 좋아. 그러려면 권순민 선수가 이거 역할 잘해줘야 되는데 팀 승패와 이용혁 그냥 밀어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자, 막아요 이렇게 김준혁 이용혁 팀 승패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유베이살 사지가 연달아서 앞서고 있는 현재 그림입니다. 팀장전의 이은택이에요. 네. 이동훈 이승기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선수 오이한테 아이템이 없어요. 자 이제 아이템이 없어요. 경험치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좀 안 달려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권순민을 띄웠고 그 사이에 조성재와 이은택이 빠져나갑니다. 안 뛰는 상황, 드리프트 안 하는 상황에서 이건 못 넘어가고 늦었어요. 넘어갔어요. 이은택이 이걸 못 넘어갔어요. 그대로 다 안 들어가요. 젠서 순간적으로 약간 역정을 내시고 선수가 실드가 없긴 하지만 권순민 내려앉았죠. 사이렌 안 들려요. 안 들려도 돼요. 들어오면 되니까 마지막 빨리 게이드 원래 이준혁이 자석 뛰고 그대로 이은택이 들어옵니다. 유베이스 알스타즈 강력했습니다. 역시